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유선 노트 같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좋았고, 저는 이거를 이대 여기 있는 아트박스 지하 1층에서 9,8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브랜드 이름은 이거 밑에 있는 이거 같은데 세컨드 메이션. 이미지 검색하다가 다들 그렇잖아요. 핀터레스트 때는 이렇게 보다 보다가 막 이렇게 가면은 어느샌가 마음에 드는 게 나와 있는 이런 음표로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한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아봤어요. 사실 저도 이 이미지에 정확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디서 이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빼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사이즈를 할 수가 있겠죠? 이만한 사이즈고, 이제 이만한 사이즈에 맞게 이 종이를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못 믿어서 좀 대고 자를게요.
잘렸습니다. 이제 머리를 저는 근데 표지로 쓸만한 걸 제가 두 개를 뽑아가지고 약간 지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예쁜데 고민이 되네요. 저기에는 너무 뭐가 많이 써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문구까지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해야겠어요. 커버를 일을 두 번 하고 있네요. 바보같이. 다시 커버로 쓸 이미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잘라줬어요. 이거는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그냥 포토샵으로 띡띡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커버 있잖아요. 커버를 이렇게 밑에다가 깔고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대줄 거예요. 이 종이, 앞에 종이가 조금 더 크게 한 이유는 얘를 접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테이프로 좀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여백을 줘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좀 손으로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이얼 꾸미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꾸미는 게 안 보이죠? 이제 제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좀 가까이서 한번 클로즈업해서 찍어볼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본격 유튜버가 다리를 비우는 영상입니다.
중에서 이제 어울릴 만한 거는 지금 꺼내놓은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오브젝트 스티커. 이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 또 스티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구매했던 아트박스인가? 아무튼 구매했던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애프터먼데이 쇼핑몰. 이거를 이제 커버를 끼워서 다이어리에 넣어볼게요.
별치면 이런 모양이 돼.